예, 현대자동차 부분 변경 산타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미디어 시승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두 시간만 타고 와라. 이제 이래서 제가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지인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부분 변경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. 일단 외관 디자인 뭐 완전히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의 구성 같은 것들도 싹 다 바꿨습니다. 가장 중요한 변화가 플랫폼이죠. 뼈대가 바뀌었습니다. 그 이전의 플랫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교체가 됐고, 여기에 습식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. 외관이나 실내의 어떤 사양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 주행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이 타입으로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. 스포츠 모드로도 주행을 해봤고, 또 일반 모드, 뭐 또 컴포트 모드,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모드에서 주행을 해봤는데요. 파워트레인은 이전하고 똑같죠. 2.2 디젤, 예, 202마력, 그리고 45.0kg FM의 최대 출력과 토크를 발휘합니다. 출력이나 토크 수치는 변한 게 없는데, 대신에 연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전에는 한 12km per liter 때, 근데 지금은 13km per liter 때로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연비가 좋아진 건데요.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사실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주행을 했거든요. 오는 구간에 좀 속도도 조금 내보고 했는데, 뭐 15km per liter, 네. 또 16km per liter, 뭐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.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. 그러니까 조금 주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 이상의 어떤 연료 효율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제 그렇게 연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연료 효율성하고 절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. 바로 이제 주행의 어떤 성능인데요. 토크나 출력 수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전 산타페에 비해서는 다소 뭔가 좀 억제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. 처음에 좀 출발을 할 때라든가 이 저속에서 중속으로 또 고속 영역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풀가속을 살짝 시도를 해봤는데, 그때마다 예전에 아주 경쾌했던 산타페의 그런 민첩한 반응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억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물론 이걸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승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, 이게 지금 시승 코스 자체가 신호등도 좀 많이 있고 제법 있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출발할 때 계속 이게 좀 엑셀레이터를 좀 거칠게 한번 달아봤는데, 그럴 때마다 예전에 좀 이렇게 날렵하고 좀 빠르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전 거에 비해서 살짝 좀 이전 산타페에 비해서 살짝 조금 억제되어 있다,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런 특성들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상당히 좋아졌는데, 이제 연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뭐 가속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한 템포 죽여놓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습식하고 건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. 습식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일의 어떤 유압을 이용해서 이 클러치 피스톤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건식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런 변속의 장점 때문에 보통 습식하면은 좀 고성능 이런 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, 요즘 현대차 보면은 이 습식 변속기를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모델에 이 습식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, 이게 구조가 복잡한 만큼 또 중량도 많이 나가고요. 그런 것들을 엔진의 어떤 특성하고 잘 매칭을 시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, 아무래도 예전 거하고 비교하면 조금
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리고 엔진도 뭔가 좀 거칠어진 느낌도 들고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출발할 때 보면은 살짝 좀 버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자꾸 한 템포 늦게 반응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이전 산타페가 구동계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. 굳이 여기에다가 그 비싼 습시 아무래도 뭐 연비 같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연비 연비가 좋아야 뭐 배출가스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요즘 그런 어떤 그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습식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그런 성능 같은 것들을 조금 억제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이렇게 주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제 H트랙이 있고 H트랙에서 또 주행 모드가 뭐 샌드, 머드, 또 스노우 또 이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은 좀 거친 환경에서도 사륜 구동에 이런 또 특별한 어떤 주행 모드를 통해서 거친 환경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일반 주행 모드는 컴포트도 있고 에코도 있고 또 스포츠 모드도 있고 스마트 모드도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에는 H트랙이 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주행 모드가 뭐 스노우, 머드, 샌드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험로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기 때문에 제법 뭔가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게 완벽하게 오프로드에 어떤 특화된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겨울철이라든가 요새 뭐 이제 레저 뭐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낚시를 가신다든가 뭐 캠핑을 하신다든가 차박을 하시고 그럴 때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거친 환경에 이런 모드를 통해서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지금 제가 타는 차는 캘리그래프, 그러니까 산타페 최고 트림입니다. 캘리그래프 기본 가격이 3,900만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이제 H트랙도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 장착하고 뭐 선루프 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포트라든가 뭐 이런 패키지 같은 거 다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 거의 뭐 4,000만원대 중후반 쪽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. 굉장히 비싼 거죠. 4,000 한 5,600, 6,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4,000, 6,700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. 그 2열, 3열 다 앉아봤는데요. 뭐 1열이나 2열 같은 데는 뭐 슬라이딩이라든가 뭐 이제 리클라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니까 뭐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불만이 없는데 3열은 사실 좁습니다. 비좁습니다.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이만한 내측 길이를 갖고 있는 차에서 사실 3열 시트를 갖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는 하죠. 3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그런 편의사양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공조장치 같은 것도 3열에서 독립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. 그리고 또 뭐 컵홀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3열도 물론 뭐 비좁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사실 어떤 상품적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을 때 이제 그걸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산타페 지금 이 산타페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사양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게 되면 뭐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가격으로도 보이거든요.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가는 것처럼 이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실내도 여기 이게 아무래도 캘리그래프 트림이 높다 보니까 천장이나 뭐 필러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알칸타라 같은 고급 소재로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. 진짜 고급 소재. 외관도 보면 뭐 캘리그래프하고 일반 모델하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이제 좀 차이를 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캘리그래프 그릴보다 그냥 일반 모델의 일반 산타페의 그릴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. 근데
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. 좋은 수제를 썼으니까 가격이 더 높은 거겠죠. 그러니까 외관이나 실내를 보면은 살짝 뭔가 연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T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제 푸조나 막 이런 데에 적용됐던 사자의 발톱, 푸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자의 발톱 뭐 약간 그런 어떤 느낌도 조금 살짝 들고요. 이게 실내도 보면은 약간 포르쉐 느낌이 살짝 듭니다. 예, 산타페 부분 변경 잠깐 시승을 하면서 주로 이 주행의 어떤 느낌, 질감,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 오늘은 뭐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 코스를 주행하는 그런 시승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시승차를 좀 구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산타페 부분 변경. 네,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.